회장님께서 신앙송을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이기철. 입 넓은 저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웃들이 더 따뜻해져야 한다. 초승달을 데리고 온 밤이 우체부처럼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채소처럼 푸른 손으로 하루를 씻어놓아야 한다.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을 쳐다보고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 같은 약속도 한다. 이슬 속으로 어둠이 걸어들어갈 때 하루는 또 한 번의 작별이 된다. 꽃송이가 뚝뚝 떨어지며 완성하는 이별. 그런 이별은 숭고하다. 사람들의 이별도 저러할 때 하루는 들판처럼 부유하고 하늘은 강물처럼 넉넉하다.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나는 낙화만큼 희고 깨끗한 발로 하루를 걸어가고 싶다. 떨어져서도 향기로운 꽃잎의 말로 내 아는 사람에게 상춘잎 같은 편지를 보내고 싶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저희 지구에서는 공모전이 끝난 뒤 11월 30일자 소원 요구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00개 점이 추첨돼가지고요. 12월 7일 공정한 공개 심사 결과 161점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전남진 장흥 전국 문선용 작품명 승공연 야 내용 같습니다. 상은 상금 200만원입니다. 유난히 다사다면했던 격동의 재산연함에도 아쉬움을 남기며 정부로 갑니다. 남은 건 사진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의 소중한 가치를 방기나는 한마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월은 속절 없이 흘러가지만 과거로부터 이어내려온 사상이나 풍습은 전통이 되어 이대로 이어져 갑니다. 그 전통을 사진으로 기억되어 역사의 한 장이 되기도 하고 원고지신의 귀한 사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진은 너무나 소중한 기록 예술의 한 장르입니다. 저희 자흥지구에서 개최하는 전국축제 및 전통사진 공모전은 13년째를 맞이하면서 남도 비중있는 공모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동호인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작품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정남진 장흥의 매력적인 향맥과 장흥지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함께 달리는 작은 희망의 정남진을 만들기에 전력하시는 이명은 군수님과 마제주 장흥의 의장님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는 한층 더 수준 높은 작품이 많이 출품되었고 그중 입상작을 모아 작품집을 발간하고 시상식을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입상하신 분께는 축하를 드리고 아쉽게 수상권에 들지 못하신 분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전과 회원전 준비에 의무로 양으로 협력하고 참여해주신 장지구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에도 더욱 왕성한 작품 활동을 기대하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 지구의 사진작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농 속에서
왼쪽에 사진을 꺼집어 내놓고 눈시울에 시뻘겋게 눈물도 흘리게 하고 또 입가에 미소도 짓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내 사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누구랑 분야를 추락한 거 아니에요? 한국 사진작가협회 장부지부의 무관 발전을 야! 야! 감사합니다.